간단하게 제 뷰릭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썼던 개조 내역들은 전부 다 블로그에 포스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세팅이 되었냐, 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사실 이 앞에 그 스틱이 여기다 넣어져 있어야 했는데, 지금 편의상 제가 잠깐 제거를 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나사 4개만으로도 이제 분리 또는 또 이제 다시 장착하는 게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시면 되겠고, 자, 여기부터 한번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자, 지금, 이게 제가 지난번에 포스팅 했지만 새로운 열쇠고리를 제가 장착을 했으니까 이거 새 걸로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밑에 그 열쇠 넣는 데가 있거든요. 이거 장착을 했고, 자, 여기 보이시는 산화 레버 버튼. 자, 새 상품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다 이대로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과거에 공구로 샀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명판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다른 분들도 필요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가격은 한 4, 5만 원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루미늄이라 좀 비쌉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거는 이제 PC, PS2, 1, 2, 3? 네, 다 지원이 되는 PCB 세트. 기판이 있어야지 이 레버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연결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슈스파 포스터인데, 저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약간 뿌예 보이죠? 요거는 이제 아크릴 지금 비닐로 덮여져 있었고, 나중에 제거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바로 이제 뷰릭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이 뷰릭스 자체 제가 이제 LED TV로 교체를 했는데 패널을 바꿨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편의를 위해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보면 HDMI가 3개가 들어가 있고, VGA 단자, 뭐 DVI 단자, 그리고 컴포넌트 단자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종합 선물 같은 이제 LCD 패널이죠. LCD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좀 작은데, 후기형이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예전에 보셨겠지만은 이 튜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튜닝은 어떻게 했냐, 앞부분 모니터 패널을 이제 조절할 수 있게끔 제가 앞에 여기 있다가 이제 컨트롤러 모듈을 여기다가 지금 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때마다 돌려서 사용할 수 있고, 이제 다 사용했다 싶을 때는 여기다가 열어서, 이제 선 보이시죠? 열어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깔끔하게 수납까지 정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세팅된 거는 이제 구액박, 플스 3, 그리고 야마하, 그리고 뭐 위유 정도를 지금 제가 전부 다 삽입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여기, 이거는 지금 제가 PC 연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바로 옆에 보이시는 PC와 함께 저기, 저 DVI 선, HDMI 선과 함께 연결을 해놓은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또 해놨기 때문에 PC에서 언제, 얼마든지 쉽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조절이 가능합니다. 화질 좋습니다. 자, 얼마든지 PC 연결을 통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애니메이션이나 뭐 영화도 여기서 감상할 수 있겠고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연결을 했냐면 PC와 복사 동일화면 보이는 게 아니라 드래그란 뭐 1번, 2번 모니터를 갖다가 적어놓고 적용해서 하는 거 아마 바탕화면에서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갖다가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 이제 다른 이제 가장 중요한 기기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손쉽게 버튼 하나로 이제 제가 여기서 끝을 하나 누르면, 자, 보이시죠? HDMI라 하면서 지금 보이죠? 자, 지금 가장 먼저 플스 3가 떴네요. 플스 3 게임을 한번 돌려볼까요? 자, 시작. 자, 요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플스 3로 갖다가 HDMI 연결을 해서 바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이구.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불을 잠깐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질이 되게 괜찮거든요. 아, LED 튜닝도 제가 했었는데요. 위아래 다른 걸 보실 수 있어요. 위아래 제가 전부 다좀 다르게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리듬 캐비넷으로 만들려고 이런 식으로 갖다가 화려하게 만들었는데, 했습니다. 사운드 느껴지시나요?
자, 요걸로 갔다가 이제 야마 리모컨인데 제 밑에 지금 박혀 있습니다. 한번 볼륨을 좀 올려볼까요? 지금 5.1 채널로 지금 자동적으로 변환돼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인데요, 이슈. 공간감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지금 바로 앞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잘 들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게임이 되는 거 볼 수 있고, 저는 일단 이 게임은 야마 TSS-15를 갖다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했다가 했습니다. 소리를 줄일 수도 있고 언제든지 이 야마 리모컨으로 갔다가 이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했다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리를 좀 줄였습니다. 시끄러워갖고.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플스 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됐고요. 자, 다른 걸 한번 틀어볼까요? 자, 여기에서 또 버튼을 한번 또 눌러주면 됩니다. 한 번만 딱 눌러주시면 HD 하면 3번이 뜬다고 이렇게 뜨는데, 바로 옆에 이제 제가 위유 잠깐 껴놨거든요. 위유를 끼놨는데 여기 있죠, 위유. 자, 이것도 이제 이게 근데 기기 자체에서 5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위유도 이렇게 잘, 아우 지금 불을 꺼야겠습니다. 화질 굉장히 좋은데 지금 약간, 예, 지금 이제 잘 나오네요. 아, 이거 재밌는데요. 음악도 좋죠. 자, 이런 식으로 왔다가 전부 다 연결되는 건 여기 야마 시스템으로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자,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왔다가 게임이 이제 되고 있죠. 위유 게임 있는 것도 참 좋습니다. 위유 참 좋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구획방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한 번만 또 눌러주고 이제 컴포넌트 단자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금 잠깐 게임을 틀어봤는데요. 이거는 구획박 전용 아웃런2 게임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이것도. 이건 또 에뮬레이트 기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구획박의 경우에는 제가 한번 다른 걸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거는 엑스박스 자체에 지금 개조가 되어 있어갖고 에뮬레이트 기능으로 너무 좋습니다. 해서 제가 여러가지 게임들도 돌아가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엑스박스 게임도 막 여러가지 있고 이제 에뮬레이터도 있는데, 저는 잠깐 에뮬 게임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박스 게임도 엄청 많아요. 자, 파이널 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번을 하면 어떤 화면이 나올까요?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세팅을 좀 대강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게임들을 쉽게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뭐 CPS 옛날 과거 게임. 자, 오랜만에 자 에리어 88 한번 해볼까요? 잘 느껴지십니까? 화질도 되게 좋은 편이에요.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는 봐줄만한 이쁜 겁니다. 이제 거의 세팅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 상세하게 올려놨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팔기 전에 저도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네, 지금 이거 뭐 버튼 눌러갖고 잠깐 정지됐는데, 그런 거고. 잠깐 다시 한번 켜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왔다가 게임이 된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뭐 어떤 걸 또 소개시켜드릴까요? LED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거 순수하게 그냥 리듬 캐비넷으로 사용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사실 맘만 먹으면 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게임 다른 거 한번 틀어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크레이지 택시 3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자, 액박이 너무 좋아요. 액박은 진짜 에뮬레이터 뿐만 아니라 구액박 전용 게임들이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들이 지금 난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보여드린다고 지금 잠깐 다 빼낸 거고요.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갖다가 매립하면 됩니다. 매립하면 되고 뒤에 잠깐 돌아가 보면 이렇게 조용하게 펜이 돌아가는 걸 느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예전에 다 블로그를 통해서 소음 잡는 법이라든지 기타 부분들을 제가 테스트 해놨습니다. 뒤에 보시면 뭐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보면 되겠고, 여기 위에도 이제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포스터를 한다고 했을 때 포스터 장착을 하면 불빛이 들어옵니다. 저기 앞에 보이시죠? 이제 크레이지 택시가 지금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건 이제 구획박 전용 게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뭐 소개해드릴 게 없네요. 나머지들은 뭐 제가 이전에도 한번 테스트를 했던 건, 제 지금 손 대는 건 지금 화면 잘라오라 하는 건데 자꾸 지금 화면이 초점을 못 잡고 있습니다. 게임 화면을 잡아야 되나. 구획박 치고는 사실 너무 좋죠. 그리고 얘네들도 저 구획박 게임들이 16대구 자동 지원되었고 LCD 게임에서 할 때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480p를 지원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건, 자, 이거는 이제 여기 보이시는 거 LED 화면들을 갖다가 제가 바꿀 수 있어요. 이 버튼 하나로 버튼으로 여러 가지 바꿀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포스팅 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거는 뷰릭스 캐비넷 이제 열쇠 3개, 그리고 이거 뭐 그전 기존에 이제 제가 따로 해놨던 이런 주요 문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원하시는 곳에다가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뭐 다 일본어로 돼 있죠. 자, 10분 동안 지금 열심히 설명을 했었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세팅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되는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한번 이거 보여주자 해서 동영상으로 지금 촬영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 생각에는 LCD는 그래도 이제 지금 계속되네. 게임은 이니셜 D 말고 5.1을 제대로 분리되는 거 느끼시죠? 플스3 게임이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뷰릭스급이면, 사실 LCD급이면 플스3 이상급은 좀 쓰셔야지 좀 제대로 된 게임을 제대로 게임을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게임 마지막으로 플스3 영상을 한번 틀어보고 마치는 걸로 했습니다만, 이거 진짜 괜찮은데요?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데드 오어 얼라이브 도어 5 라스트 라운드 한번 제가 틀어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또 바로 하려니까 안 되네요. 지금 플스3로 지금 도어 5 라스트 라운드를 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화질 감상하면서 이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기 힘드네요. 목도 아프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동영상이 나오려고 이제 나오네요. 자, 어구, 정신 없습니다. 지금 양손으로 지금 다 쓰려다 보니까 힘듭니다. 자, 이것도 지금 라스트 라운드 제 게임을 한번 했는데 스토리를 한번 잠깐 골라볼까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를 볼 수 있고, 뒤에 그 LED 나오는 건 언제든지 온오프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바로 끌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동영상 나오는 건데. 스킵 안 되나? 네, 스킵 되네. 게임 저도 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음악 소리를 좀 더 크게 틀어서. 예, 플스 3용입니다. 느껴지시나요? 지금 5.1 채널 자동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사운드가 좀 약간 분리되는 거 느껴지시죠? 자, 이 이상 촬영하면 안 되겠네요. 보기도 좀 힘들겠네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끝!